아, 그러면 서류는 그러면 뭐 서류는 사장 한 간단해요. 주민센터, 동사무소 한번 가고, 번. 예. 경찰서 민원실 한 번만 가면 되거든요. 여보세요? 아, 통화 가능하세요? 아, 예, 가능합니다. 예. 그게 계산해보니까 그 최대치가 1억 1,500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개별적으로 예, 예, 개별이 거의 무조건. 90%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럼 예. 제가 구비 서류 보내드릴 테니까 차 네. 보러 올라오실 때차 정확하게 학적 나면 그 서류로, 서류가 그럼 두 오케이, 번, 오케이. 세번안 따지는 올라오고 거군요. 다 끝나면 네. 그때 이제 차 가지러 한 번만 올로 더 올라오시면 되죠. 아, 그러면 서류는 그러면 뭐 서류는 사장 한 번? 간단해요. 주민센터, 동사무소 한번 가고 예. 경찰서 민원실 한 번만 가면 되거든요. 뭐 서류는 뭐 어렵지 않아요. 예, 다음 주 초로 그래야지, 월요일이나 하면. 캐피탈도 발생을 해놔야 사대보험 빠지, 딱 예. 이번 달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? 예, 이번 달 아, 그리고 말까지입니다. 퇴사 처리하는 거예요? 예. 그 전에 해놔야 금리가 틀려요. 그 금액이 또다안 나올 수도 있고.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쯤으로 네, 괜찮아요, 그, 월요일은. 예, 그렇게 서류 준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잡을까요? 네네네. 제가 구비 서류 예.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